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는데? 해방하고 나서의 첫 끼네.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? 응. 근데 너 하는 거 잘하잖아. 음식. 아니 뭘 나와서까지 해, 음식을. 해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, 내가? 아, 뭐 좀 시켜 먹지. 그러니까 고요함을, 적막함을 좀 즐기고 싶었어. 시켜 먹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. 빨리 뭔가 좀 하고 싶고 다른 거. 잘 먹네, 잘 먹어. 막 그렇게 막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근데 이거 조금 먹겠다는데 이럴 틈도 안 주는 거야? 그래서 시리얼 그 한 그릇 좀 먹겠다는데 그걸 못 하니까.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. 그러니까 나는 아기 임신했었을 때 너가 입덧하느라 맨날 새콤달콤만 먹고 밥이라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다 못 먹고. 난 거의 뱃속에 있는 내내 입덧한 것 같은데? 입덧을 또 심하게 했구나. 전 애 낳기 직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. 아이고. 입덧을 애기 낳기 직전까지 했다고요? 너무 심했어요. 와 근데 12kg, 13kg 찐 게 또 대단하다. 못 그래. 먹었는데. 먹고 또 누워있고. 아이고 세상에나. 아니 내가 지수 되게 짠했던 게 나? 너 쉴 때 어디 있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있던 거야. 아, 화장실에 있어야 나를 안 부르잖아. 괜히 한 5초 있다 나가고. 문 잠그면 엄마 화장실. 아, 빨간 날이 없어졌으면 좋겠어. 남편 챙겨야 되고 나도 챙겨야 되고. 저 엄마들 제일 많이 하는 소리예요. 빨간 날 없어졌으면 좋겠다. 가끔 투명 인간 되고 싶어. 회사 일이야 어느 정도 해놓으면 휴가라도 뭐 주고 이러는데 애기는 장기 플랜인 거야. 너무 장기 플랜. 장기 플랜인 거잖아. 장투, 장투. 맞아, 맞아. 장투. 빼지도 못해. 버텨야 돼.